사람들 윤석열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검증이다.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이 대권 출마를 주저하고 있어요. 뭐 6월 말이다, 뭐 7월 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인 6월 12일 이후에 어느 정도 메시지가 나올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저기 양싸대기를 맞는 분위기예요. 김종인이 저기 지금 윤석열이 민심 투어하냐, 국민 짜증만 나게 하는 것이다.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분석을 해드렸죠. 김종인이가 윤석열을 까는 이유는 그 새끼는 왜 나를 안 찾아오는 거야? 쓸데없이 권난동 무슨 뭐 정진석 윤희숙 이런 애들은 아니라고 봐요. 먼저 자기를 찾아와라. 내가 국민의힘에서 4월 7일 재보궐선거 승리한 사람 아니냐? 나를 찾아와야 되는데 왜너 엄한 데 다니냐? 그래서 삐진 거죠. 그죠? 지금 김종인 같은 경우는 존나 삐졌죠. 이 새끼가 좀 나부터 찾아와야 되는데 여야를 넘나드는 어떻게 보면 지가 가장 대통령을 많이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나를 안 찾아오냐? 그래서 지금 윤석열에게 이런 삐진 거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준석이도 아마추어다. 윤석열 아마추어다라고 얘기하니까 느닷없이 윤석열 저는 뭐저 얘기만 가겠습니다. 뭐 저는 뭐 일체 뭐 대권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지평선 너머에 김대중 대통령이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왜 그렇죠? 왜 윤석열이가 국민의힘과 선긋기를 하고 응? 왜 여기저기서 출마 선언을 미룰까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사실상 윤석열 X파일이라는 소리는 사실 정치권에서는 야당에서 먼저 들고 나왔었어요. 그것도 조중동에서 윤석열 X파일이라는 소리가 사실상 흘러나왔고 그런 X파일이라는 소리를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님이 윤석열의 X파일을 차곡차곡 쌓아 놓고 있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조중동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이 진짜 우리 편인지 저쪽 편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십니까? 윤석열이가 우리한테 칼자루를 사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인데, 사실상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웠지, 여태까지 검찰개혁을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울 일은 없었어요. 응?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보험을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도, 뭐, 하여튼, 뭔가 다른 마음을 품을 경우에는 윤석열 X파일을 들고 있다고 사실상 사전에 경고를 한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이가 출마를 제가 좀 취재를 해보면, 윤석열이가 왜 출마를 미루냐? 사실상 윤석열이는 검증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대요. 우리가 처음에 검증을 피하지 못한 정치인 대표적인 게 안철수, 그다음에 반기문 이런 사람들 우리가 여태까지 봤죠. 왜 그런가 했더니 윤석열이가 지금 저걸 기다리고 있대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바뀌었잖아요. 중앙지검장 이정수로 바뀌었는데, 중앙 윤석열 장모 사건과 처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즉, 서울중앙지검에서 코바나 컨텐츠의 사건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어떻게 일어나냐에 따라서 윤석열 캠프나 현재 공보팀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준비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검증이 되게 두려운 거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래서 윤석열이 현재 6월 말, 7월 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은 오히려 대권 출마하는 사람이 현재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예의주시를 하고, 그 다음에 행보를 이어나간다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총장이 하루빨리 정치 입문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막 얘기합니다. 뭐, 간보는 거냐,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윤 총장은 아직까지 확답을 내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검증입니다. 두려운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민주당은 지금 화력을 쌓고 윤석열 링에 올라오기만 해봐라. 링 밖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 사실상 권투도요. 링 밖에서 주먹질을 하면 반칙이잖아요. 그쵸? 링 밖에서 하면 반칙이죠. 그러나 링에 올라갔을 때는 너 죽고 나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윤석열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민주당의 공격도 두려우지만 홍준표나 여러분들 홍준표도 자기가 대통령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고 안철수도 자기가 대통령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고 이번에 여러분들 보시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나 이런 거 할 때 걔네들도 피 터지게 싸워요. 그럼 홍준표가 여기저기서 검증, 홍준표도 검사 출신인데 윤석열 X파일의 존재나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을 모를까요? 민주당보다 윤석열이가 사실 국민의당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는요. 국민의힘 검증도 엄청 세요. 보셨죠? 나경원 그리고 이준석 그 다음에 주호영 그것뿐만 아니라 오세훈 나경원 그 서울시장 경선할 때도 서로의 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경선을 겹쳐야지 만약에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대권에 도전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경선은 거쳐야 됩니다. 경선은 거쳐야 되는데 당연히 윤석열의 검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보면요 공보 담당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사실상 대한민국의 외신 세 곳을 전부 끌어들였어요. 여기저기서 이제 지금 엄청난 또 대선 기획단이나 이런 그 윤석열 총장, 윤석열 주변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받아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격, 엄청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하죠. 그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준비가 안 됐으니까 링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민주당의 공격은 더 무섭지만 여기에 변수는 검찰의 움직임이에요. 그렇죠? 첫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의해서 윤석열 와이프 사건 사실상 뇌물죄가 적용이 가능한 코바나 컨텐츠가 4개밖에 협찬이 없었는데 서울중앙지검 시절에 갑자기 20개가 늘어나면서 이상한 후원 기업들이 늘어났고 그 16개의 후원 기업들은 대부분이 서울중앙지검에 다리를 걸치고 있으면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기업들이 대부분 후원을 했다. 우리가 늘 여러분들 그 조국 장관님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 사건 재판부에서 얘기할 때 늘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직접 뇌물죄예요. 만약에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장 지위를 보고 다른 업체들이 김건희 씨에게 후원을 과도하게 하거나 갑자기 어떤 후원을 했다 그러면요. 이거는 직접 뇌물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가장 여태까지 뭐 공수처에서 수사한다는 직권남용 이런 것들은 법원에 가면 사실상 무죄 나올 확률이 많고 빠져나갈 구멍이 되게 많습니다. 직무 범위 안에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공수처에서 기소는 할 수 있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결은 사실상 윤석열에게 날개를 달아줄 확률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공수처는 기소를 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공수처가 그래도 기소를 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공수처가 시험대에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면죄부를 그러니까 공을 사법부로 넘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번에 공수처에서 직권남용 윤석열은 기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공수처가 시험대에 올라서 그 어떻게 보면 자기네 짐을 사법부로 넘길 수 있거든요. 근데 사법부에서는 직권남용 갖고 사실상 실형이 여러분들 누구죠? 조윤선이나 조신여나 그 다음에 그 김기춘이 이런 애들 직권남용 다 그냥 빠져나왔어요. 다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뇌물죄가 뇌관이라고 생각해요. 뇌물죄 뇌관에 윤석열 장모 사건에 있어서 윤석열이가 개입됐냐 안 됐냐 이 사건에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여러분들 지금 어떤 게 있냐면요 윤석열이 또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냐면 밖에 있을 때는 다 지지율 높아. 옛날에 반기문 뭐 유엔 사무총장 그래갖고 공항에 발 내리기 전까지 지지율 엄청 높았어. 공항에 딱 발 딛는 순간 지지율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전철 타다가 실수하고 딴 데 가다가 실수하고
그게 아마추어거든요. 그렇잖아요. 공항에 발 내리기 전까지는 지지율 엄청 넓어. 어? 그게 바로 여러분들 어땠어요? 안철수도 마찬가지잖아. 어? 안철수 여기저기서 뭐 책 쓰고 강연하고 다니고, 저도 안철수의 생각을 샀다니까요. 저도 안철수의 생각을 샀던 사람이에요, 책을. 근데 대선 후보라면 막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받아야 되고 돌발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그럴 때마다 벌써 공식적인 행보라고 했던 윤석열은 벌써부터 지평선의 성찰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는 일체 말을 안 하겠다. 그 전에 많은 대권 후보들이 만약에 거의 그 거품이 막 그 사람들이 기대치에 엄청난 대권 후보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딱 오니까 링 위에 오르는 순간 펀치 하나 휘둘러 보지 못하고 자기 힘에 자기 풀에 지쳐갖고 다운당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윤 총장이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조선의 어떤 주피를 공보로 세우고 동아의 주피를 공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공보 기획단을 먼저 하냐면요, 윤석열 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미 조중동이 앞에서 실드 쳐주고 카바 쳐주려는 거는요, 윤석열 자격 미달이라고 이미 인정을 한 거야. 그래서 윤석열 입 다물어라. 그냥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여기저기서 말해봐야 지지율만 빠진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가 저는 대선에 계속 출마를 늦추는 것은요, 여러분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어때요? 검증 기간은 짧아지죠. 그렇죠? 윤석열이 여러분들 일찍 올라가면 15라운드를 뛰어야 되는데 졸라게 버텨. 욕을 하든가 말든가 굉장히 그 끝까지 버티기 하다가 드디어 윤석열 올라간다 딱 하면 10라운드만 뛰면 되거든. 15라운드 복서를 할 그 복싱을 할 체력은 안 돼. 근데 5라운드 동안 욕을 존나게 먹더라도 좀 버티다가 올라가서 10라운드만 뛰면 검증을 그만큼 피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노리는 것은 본인은 아마추어가 아닌데 프로인 척 하려는 거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왜 미루냐. 일반적으로 장외에 있는 사람들이 지지율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지지율이 높은 겁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 왜 장외에 있는 사람들이 지지율이 높을까? 기대감. 신인이잖아. 저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할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 건지 아무도 상상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감이야. 언론이 만들어낸, 조중동이 만들어내는 공정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했던 윤석열. 언론이 포장해 준 그 자체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기대감이 언제 무너지냐? 어? 안철수가 대표적인 거예요. 안철수 그 전에 여러분들 거의 50몇 프로 나갔어, 처음에. 이런 경제 사범들은 반 죽여놔야 됩니다.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닐 때, 와, 작지만 굉장히 세 보인다, 안철수. 막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그 다음에 반기문, 윤 총장,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라는 게요, 정치라는 게, 우리나라가, 미국 정치, 여러분들 미국 막 대선 토론 보면 막 스탠딩 토론하고 그러죠. 근데 미국에서 여러분들 그 스탠딩 토론할 때 가장 중요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제 문제예요. 미국은 전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을 굉장히 물어봅니다. 앞으로 퍼스트 아메리카냐, 아니면 공존하는 미국을 지향할 거냐, 아니면 그 전 세계를 리더하는 국가가 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은 질문이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스탠딩 토론이나 대선 토론할 때는 어떠요? 뭐 홍준표는 뭐 그 좌파 새끼들이 뒤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 뭐 미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 우리나라는 허구한냐 여태까지 대선 토론을 보면 사상 검증이었어요. 그렇죠? 너무 수준 차이 나죠. 대통령이라고 나올 정도의 사람은 이미 검증이 다 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한테 사상 검증을 했던 게 국민의힘이에요.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특히 지리학적으로 보면요, 외교 남북관계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업을 해봤습니까? 뭐 9년 동안 8년 동안 고시원에 있다가 늦가기 구수. 저는요, 구수했다고 저는 놀리고 싶은 마음 없어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윤석열을 비판할 때 구수만에 검사됐다고 비판을 하는 건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오히려 윤석열이는 본인의 뜻을 접지 않고 좋게 표현을 하면 9번까지 도전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검사가 된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윤석열을 아무리 까더라도 구수만에 붙은 검사라는 얘기는 정말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구수만에 붙은 멍청한 검사, 구수만에 붙은 똘박, 똘박이 변호사 씨 그 뭐죠? 사실을 붙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2차 시험 7번 봤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윤석열을 까더라도 유치하게 8번 떨어지고 9번 만에 붙였다. 이거는 오히려 윤석열에게 끈기 있고 소신 있고 그렇게 얼마든지 포장을 해줄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고 시험에 떨어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더 도전했던 윤석열을 얼마든지 미화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까는 것은 부적절하다. 저는 그런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대통령의 자리는요, 외교를 담당해야 되고요, 국내 정치를 맡아야 되고요, 또 경제를 책임져야 되고요, 국가의 안전, 그리고 방역, 문화, 예술, 모든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윤석열 뭐가 있어요? 오로지 검찰이라는 조직 안에서 상명하복의 검찰 동일체에 온갖 세월을 지냈던 사람한테 어떻게 나라를 맡깁니까? 거의 여자 박근혜라고 봐도 돼요. 저는 뭐 검찰밖에 모릅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이딴 소리나 할 줄 알지. 정치라는 거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서 표를 얻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한테 지금 국정을 맡긴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아무것도 대비가 안 됐죠. 3월 달에 사표 내고 나와서 외교를 합니까? 어? 문화 예술을 합니까? 거기에다가 무슨 뭘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 그냥 조직에 충성하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일단 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인 자격이 있습니까? 표창장 뒤들이려고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들 수백 명 동원해 갖고 백여 차례 어? 압수수색을 했더니 표창장 달랑 종이 하나 찾았다 뭐 이런 거. 응? 그것도 컴퓨터가 어디 있었는지 모르는 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입만 벌리면 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검증, 거기에 민주당의 검증, 그리고 민주진영의 샅샅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윤석열의 모든 검증.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가 잘못하다 나왔다가 조국 장관님 당하는 모든 게 윤석열은요, 윤석열이 모든 의혹이 터지잖아요. 이게 바로 반면교사라는 거예요. 부메랑이 돼서 날라옵니다. 윤석열은 어떤 가족의 윤석열 와이프나 장모 무슨 사건 터질 때마다 여러분들 앵무새같이 얘기합니다. 조국 장관 때처럼 수사하라. 윤석열은 요만한 것만 나오도요, 조국 장관처럼 수사하라가 붙는 거예요. 붙는 거. 그래서 윤석열은 조금이나마 어설프게 수사했다가는요, 그 수사한 검사가 공수처에 고발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은 윤석열이라는 특검에서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수사하는지, 검찰은 저 정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걸 온 국민이 라이브로 봤어요. 그럼 윤석열의 의혹에 대해서는 덮어준다? 말도 안 되죠. 조국만큼 수사하라가 윤석열에게 앞으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수식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링에 오르기도 겁나요. 준비도 안 돼 있고 오로지 조중동이 우리가 막아주겠다. 그게 과연 될까? 어? 민주당은 언론 개혁한다라고 하면서 미디어법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디어 특위에 김용민 의원이 가 있잖아. 지금 이렇게 현재는 덮을 수 있어도 조중동도 나중에 가장 윤석열이 두려워하는 건 뭐다? 어설프게 대선에 올라갔다가 도저히 도둥동? 조중동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조중동이 윤석열 버리고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버리면요, 그냥 쓰레기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대권 완주할 수 있다라는 지금 꿈을 꾸겠지만 결국 조중동도 야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 싶으면 조중동이 버리면 또다시 새로운 대권 후보를 찾아야 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홍준표나 다른 사람들이 경쟁할 수밖에 없고 결국 윤석열이는 지금이야 언론과 자기 축에 있던 검사들의 어떤 믿으면서 여태까지 지탱해 왔지만
지금 이제 중간 간부 인사까지 이루어지면 윤석열이 믿는 사람들은 누구 어디 있어요? 뭐 연수원과? 어? 연수원장학과? 윤석열 가서? 지금 사법연수원의 한동훈, 법무연수원의 조남관 다 있잖아. 연수원들 동기잖아. 어? 얘네들은 거의 연수원 쿠데타를 꿈꾸고 있어요. 응? 최정희가 캠프를 찾으든 말든지 저런 애들은요 아직 최정희 여러분들 사퇴도 안 했잖아. 참 우리나라 웃기잖아요. 교육공무원들이 조그만 학생들에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요 바로 징계 먹든가 아니면 엄청난 난리가 납니다. 윤석열은 공무원 아닌가요? 최정희는 공무원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대놓고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도 정치질을 하고 마음대로 편향되게 정치를 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응? 최정희야 뭐 자기가 뭐 캠프 차려갖고 대선 후보가 되면 뭐 본인에게 들어올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권 후보 어? 어떤 그 압박이다 응? 탄압이다 이런 뭐 코스프레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최재형도 지금 고발당했거든요. 어?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가장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여러분들 검찰총장이나 어떤 권력기관인 사법부 행정부의 권력기관인 감사원장 자체가 정치적 중립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게요 자꾸 잘 워딩 하나의 싸움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범진보 진영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정상적인 분들은 보면 대부분 민주주의 안에 다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쪽 애들은 꼭 앞에 자유민주주의라고 그 부릅니다. 그게 해방 이후에 이승만 때부터 자유당 시절에 불렀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였던 이념의 상징이었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가장 저것들이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놈들이 뭐 각 캠프에서 얘기 까먹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자유민주주의 말고 무슨 얘기 까먹었다. 아이씨 갑자기 얘기가 채팅창에 있다가 까먹었어. 자유민주주의 말고 저놈들이 늘 얘기하는 게 알았어 정신을 차리자. 최재형 얘기 했었죠. 생각났다. 저것들은 여러분들 검찰개혁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면 검찰의 독립적으로 독립을 얘기해요. 그쵸? 검찰의 독립을 얘기해요. 검찰이 왜 독립적인 기관이에요? 아니에요. 검찰은 중립적인 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것들은 맨날 검찰 독립 독립 그래요. 잘 얘기하면 검찰 독립이 맞는 것 같죠. 검찰은 독립하면 안 되는 기관이에요. 법무부의 외청에 누가 봐도 행정부 소속인 거예요. 어? 검찰의 독립이라는 말을 자유한국당 애들은 써요. 저쪽 애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검찰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고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도 행정부의 어떤 그 감사기관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독립을 할 것 같으면 따로 하나의 부처를 지내가 뭐 사법부 같이 만들어야 되지. 진짜 이 독립이라는 어디 가서 여러분들 100분토론 같은 거 막 보시면요 마치 자기네들도 검찰 개혁을 찬성하는 척하면서 국민의힘 애들이 늘 얘기할 때래요.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찰의 독립을 왜 보장해야 되는데? 응? 검찰의 진짜 독립을 하려면요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안 되죠. 그렇죠? 직선제로 해야죠. 그렇게 하면 당연히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 예하에 둬놓고 무슨 독립을 합니까? 그러면 검찰이라는 새로운 하나의 어떤 준사법기관 같이 만들어져 있어야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윤석열 여기저기 다니면서 결국은 윤석열이는 제가 볼 땐 그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들어온다고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호남에서 표가 날아가요. 그렇죠? 윤석열이가 진짜 조중동의 그러니까 큰 기획을 하는 놈들을 보면요 조중동과 윤석열 대권 플랜은요 중도 보수 거기에 탈진보를 아우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국민의힘에 딱 들어가는 순간 사실상 탈진보나 호남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국민의힘과 대착점에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다가 대선을 앞두고 어떤 지분을 챙기면서 들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찾아가서 어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명록을 쓰고 저기 그 이회영 선생님 개관식에 갔던 그 거기서 쇼를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랬으면 진작 들어갔겠죠. 진작 들어가서 국민의힘에서 뭐 저도 뭐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막 이러고 떠들고 다녔겠지. 근데 계속 국민의힘과 어떤 거리를 두는 척 하면서 중도 거기에 탈진보를 흡수하고 맨 마지막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경선은 같이 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서, 이거는 저는 윤석열의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대한 조중동과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플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윤석열이 가장 들어야 하는 건 검증. 저쪽에서도 검증, 우리도 검증. 밖에 있을 때는 기대감이 높아서 지지율은 높지만 막상 링에 오르는 순간 지지율은 하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